자, 보신 것처럼 오늘 SM을 포함해서 엔터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지금도 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뭐 하이브도 실적을 발표했고 이제 관련된 엔터 종목, 엔터뿐만 아니라 게임도 좋았고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코스닥을 제가 코스피 대비해서 말씀드릴 때 지수가 꾸역꾸역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만큼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렇죠. 그런 흐름 들도 이제는 조금씩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엔터주가 오늘 굉장히 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SM 같은 경우 5%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굉장히 좋다 좋다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매물대 상단 7만 원만 가면은 121선과 함께 막히는 구간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걸 완벽하게 뚫어주는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당연히 수급은 동반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가집계상에서 매수량을 더 늘려나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면서 상승폭도 더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일단은 본격적으로 투어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 리오프닝 효과. 지금 뭐 코로나 확진자가 비록 조금씩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전의 팬데믹 상태로 갈 것은 아니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보이그룹의 버금가는 또 하나의 이제 걸그룹. 굉장한 판매량을 보인 초동에서 지금 블랙핑크의 판매량을 두 배 넘게 뛰어넘어버렸습니다. 에스파가 또 맹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이후 하반기에 이러한 그룹들의 활동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흐름 자체 굉장히 좋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SM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자, SM이 오늘도 5% 넘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게 앞으로 추세적으로 쭉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네. 이 코로나가 조금 줄어드는 상황에서 리오프닝이 될 때 리오프닝의 수혜주로 또 엔터주들이 굉장히 잘 갈 거다. 그런 맞아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최근에 주가가 지지부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SM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까요?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일단은 내용들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21년 2분기에 NCT 드림 정규 1집하고 리패키지 앨범에 판매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엑소 판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앨범 판매량 자체는 올해 2분기에 조금 저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워낙에 많이 팔렸었어요. 네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반기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거기다가 NCT 앨범 판매량 증가 추세가 좀 심상치 않아요. 그만큼 글로벌 팬덤의 규모가 급작스럽게 확대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9년도에 81만 장 팔았어요. 근데 21년도 되니까 1000만 장 넘겼습니다. 1070만 장 판매가 이루어졌고요.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440만 장 판매가 되면서 21년 못지않은 판매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연들이 재개된다라는 부분들도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객수를 보게 되면 엄청난 증가가 또 보입니다. NCT 드림이 NCT 127이라는 유닛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때 이제 19년도에 첫 번째 콘서트 투어를 열었는데 45회에서 28만 명이 모객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회당 6,300명 수준이 모객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나 모을 것 같냐라고 보면은 투어 45회인데 그때는 28만 명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5월 동투어에서 5회에 25만 명을 모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회당 5만 명이에요. 그러네요. 네, 엄청나게 큰 증가가 있었던 거고요. 8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파 같은 경우에도 블랙핑크의 초동 판매 걸그룹 기록을 완벽하게 깨버리는 이런 앨범 판매를 자랑을 했죠. 미니 앨범 2집이었는데 이게 초동 판매량이 무려 142만 장. 기존에는 블랙핑크가 한 주 동안에 69만 장 팔았거든요. 엄청난 기록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보이 그룹 중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는 그룹에 거의 버금가게 걸그룹이 성장을 하고 있는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에스파가 지금 미국 활동 본격적으로 할 것 같은데요. 네. 워너레코즈하고 지금 파트너십 맺었고요. 로열티가 굉장히 높은 팬덤들을 가지고 간다라는 부분들도 긍정적인 관점이 또 될 것 같습니다. 네.